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머리 너무 짧아졌죠? 예. 머리를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아, 미용실 가가지고 어떻게 자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 옆에 6mm로 밀어주세요. 미용실 가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예, 그냥 시원하게 좀 밀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뉴코트 투블럭 삭간지네. 예, 머리를 좀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아, 이제 오랜만에 좀 짧은 머리 하니까, 아, 약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아, 톱앤머리요. 항상 듣던 얘기였어. 저는 투블럭 그랬는데 사람들은 톱앤머리라 그러고, 예. 헤어 갤러리 올리면 연골 갈 정도로 머리가 별로라고요? 죄송한데 저이 머리 15,000원 주고 자른 머리인데요. 머리 잘 잘랐죠? 빨리 잘 잘랐다고 해. 나는 마음에 들었거든. 예, 깔끔하고 좋다고. 예, 깔끔해서 좋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아, 돈을 받고 자른 머리가 아니냐고. 성시윤. 아, 우리 달빛이 어서 와. 전청조 머리라고요? 초장부터 말을 심하게 하시네. 말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청조도 사람이죠. 하지만 제가 전청조보다는 그래도 남자로서 매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 머리 보고 전청조 머리라고 할수 있죠? 아, 뒷머리가 좀 에바라고. 근데 이미 자른 거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아, 랄프가 옆머리만 밀어줬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머리 깔끔하게 잘 잘랐는데. 이제 머리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예. 너무 확 짧게 자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이렇게 잘라놓으면 미용실 세 달은 안 가도 돼요. 미용실 세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예. 세달 동안 미용실 안갈 거고요. 미용실은 언제나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고 그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도 보셨겠고 또뭐예 거기 그 거기 말고 딴 데다가 또 내가 좀 공지를 좀 올려달라고 랄프한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일단 유튜브에밖에 안 올렸거든요, 랄프가. 그죠? 네, 디스코드가. 예, 디스코드. 맞아, 디스코드랑 유튜브에 공지를 올렸지만 그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이번 주 주말부터 성지협 창단을 다시 네그 시즌 2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 주 주말 토요일부터요. 성지합 창단 다시 이제 온입니다. 그래서 성지합 창단, 네, BL 앱소디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BL 앱소디가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이게 지금 세대가 딱 나뉘어졌잖아요. 30대 이제 20대는 사실 이 노래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30대 이제 중반 정도? 이, 저 나이대쯤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아실 텐데, BLF에서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요걸 또 리메이크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도 최근에 좀 불렀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BLF소디, 임재현님의 BLF소디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매일같이 성지협 창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서, 예, 주말에 여러분들이, 예, 아, 주말은 성지협 창단 하는 날, 토요일은 성지협 창단 하는 날, 약속 있는 거 취소해야지, 술 약속 있는 거 취소해야지, 여자친구 보러 가는 거 취소해야지, 집에 성지협 창단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암시를 할 거예요. 주말은 성지합 창단 한 날입니다 하고 하루에 방송할 때도 10번 이상 언급을 할 거예요. 예. 모니터에다가, 10-1, 아, 뭐야, 아, 1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표시해가지고, 성지합 창단 하루에 언급을 10번씩 해서 좀, 이, 홍보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돼요. 이게 또 아무래도 시청자 수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예.
뭐 유튜브 영상만 잘 나와도 되겠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또 이게 저도 하는 맛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방송을 좀 이제 소홀히 했었던 것 때문에 좀 시청자 수도 많이 갈려나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주 주말에 좀 성공적으로 성접 창단을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이제 그 저 골프를 배우려고 예, 오늘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골프채 잡고 예, 골프를 좀 쳐봤어요. 제가 생판 모르는 이제 골프 완전 그 무기반 아예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예, 비거리 130m 무조건 칠 때마다 한 100m 이상은 날아가는 그런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으로 그 정도 날렸는데 굉장히 좀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프로 입단 제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왔는데 제가 오늘 아무튼 골프 영상 쳤거든요. 예, 골프 영상 한번 찍었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처음에 아예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100m 날리는 것도 힘든데 저는 공도 잘 맞추고 예, 굉장히 좀 가르쳐주는 예,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예, 소질 있다고. 볼링도 잘 치고 볼링도 제가 180점 쳤죠. 볼링도 180 쳤고 기반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하우스 볼로. 그리고 골프도 비거리 130m 그리고 옆으로 안 새 나가고 다섯 번 치면 세 개 정도는 가운데를 쫙 뻗어나가는 그런 좋은 구질의 예, 샷을 제가 날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 왜 잘하지? 예. 나 왜 잘하지? 아, 난 스포츠 쪽으로 갔어야 됐어. 거기 영업 잘한다고. 코트가 치는 걸 잘해? 혹시 더 잘 치는가? 네? 뭘 잘 치냐고요? 저거 비속어로 아프리카 시스템에서 잡았다는 거는 오씨 머리 뭐야 멋있어졌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코왕 어서 옵시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좀 짧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이마도 좀 까고 이게 이제 진짜 진정한 그 남성 호르몬을 표출하는 거죠. 예. 제 머리가 좀 촌스러울지라도 여러분들도 30대 되면은 이제 30대 이후 이제 진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중년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가 되면 여러분들도 제 머리처럼 될 거예요. 예. 늙기 싫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늙어요. 아니요, 아니, 요즘은 40대도 뭐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아직 내가 40대 안 되긴 했는데 이제 36이긴 하지만 예. 40대도 요즘은 청년이라 그래. 예. 50대부터 중년인 것 같아요. 요즘은 10년이 더 멀어졌어. 아, 확실히 근데 그 6mm가 좋긴 해. 6mm가 시원하고 좋아. 머리 세팅하는데도 얼마 안 걸리고 또 머리 숱도 없다 보니까 금방 말라. 지금 흑채 뿌려갖고 이 정도지 아니어서 엄청 휑했을 거예요. 오늘 랄프가 식사 언제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 나 밥 안 먹을 거 그랬는데 또 화장실 갔다 오고 나니까 싹 비우고 나니까 또 배가 바로 고파지네. 위장이 반전 투성이네.
오늘 뭐 좀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주공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천에 눈이랑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제가 오늘 방송하고 그러고 좀 이따가 오늘 오랜만에 좀 바이크 좀 타러 나가볼까 했는데, 왜냐면 이제 날씨가 그 저는 이제 날씨 어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피 뭐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아 고맙습니다. 우리 엄태용TV. 아 태용이 고맙다. 아 태용아 저번에도 뭐가 방송 그 뭐 진짜 존경하는 뭐 BJ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너 팬들이 와가지고 내 방송에 와가지고 태용이가 너 존경하는 BJ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지금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걸 왜 그런 얘기를 했어 창피하게. 예 아니 태용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전기도 최근에 뭐 저 뭐야 자 우리 카페 자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좀 이제 좀 짓궂은 시청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코트 언급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불편하기도 했을 텐데 어 되게 좀 좋게 모범 답안으로 모범 답안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 코암. 아 태용이 고맙다. 그래 태용이도 진짜 저 새해 복 많이 받고 올 한 해 좀 저 뭐야 잘 됐으면 좋겠다 태용아. 어 사실 태용이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페이스북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태용이한테 내가 DM을 받았었어요. 형님 저 엄태용이라고 합니다. 저 형님 뭐 저 뭐 보고 싶다 전부터 굉장히 좀 오래된 팬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씹었거든요. 예 지금 태용이 여기 왔는데 내가 태용이 돌리는 게 아니라 그때 약간 그런 근데 보고 나서 그냥 이제 들어가 봤는데 좀 뭔가 애가 불량해 보이더라고. 그냥 나는 느껴지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되게 첫인상을 되게 안 좋게 봤었거든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어맹어사 그리고 뭐 DM 그 올려놓은 게시물들도 막 욕 같은 게 좀 있고 좀 그렇더라고. 말투도 약간 좀 조폭 말투 같은 느낌도 있었고 한참 몇 년 전이야. 그래가지고 어우 좀 이 친구 약간 좀 어 불량한데 그래가지고 아 이런 친구들이랑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냥 읽씹을 했었어 사실은. 그랬는데 나중에 저 태용이가 막 많이 뜨더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 이렇게 뭐 알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어 그리고 뭐 전기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뭐 제가 그 뭐 뭐라 그 사실 영상 보기는 좀 그래가지고 댓글로만 봤어요. 근데 좀 약간 읽씹하고 그랬다고. 예 개인적으로 서운하다 그랬어요. 아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다고. 근데 다른 거 서운한 거 없는데 읽씹해서 서운하다고. 카톡 읽씹해서 서운하다고. 아 근데 참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이제 뭐 방송에서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나는 이제 내가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뭔가 약간 좀 나도 좀 미안한 것도 좀 있고 예, 개인적으로 나도 좀 미안한 게 있고 방송에서 얘기할 순 없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미안함도 좀 있고 또 그 친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고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전기 얘기하거나 그랬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 그냥 무소식 이소식인 것처럼 그리고 또 저 뭐야 언급을 안 하는 게 또 도와주는 게 아닐까 하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낮추면서 이렇게 되도록 언급 같은 걸 좀 꺼려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처음에는 막 그 금지어도 걸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괜히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뭐 적대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잘 됐으면 해서 그냥 그랬던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뭐 읽씹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내가 이제 다 설명해주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한창 좀 뭐 내가
전기 뭐 뒷담을 깠다, 누구 뒷담을 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실체가 없는 말들 때문에 좀 이간질도 많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저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괜히 그냥 언급하는 게 이제 또 가는 길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좀 저기 했는데 제가 저 뭐 언제 한번 예 좀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좀 연락을 하고 예, 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 합방은 할 일이 없어요. 전 전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합방 할 일이 없고 일단 제 방송 내실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절망적으로 보진 않지만 올 한 해 그냥 정말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또 무탈, 예, 무사고 방송 그냥 쭉 꾸준히 그냥 좀 이렇게 별일 없이 무탈하게 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려고 해요. 올 한 해는 좀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년을 4분기로 본다면 4분기 내내 큰 어떤 저 어려움 없이 방송 잘 해나가고 그때쯤이나 돼야 이제 뭐 합방 같은 거를 생각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 전에도 뭐 요즘 아프리카에 뭐 그거 있잖아 그 뭐 크루 방송 뭐 저 뭐 엔터 예 그런 방송이 많은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좀 예 그 러브콜이 왔다 예 이제 그런 게 왔었는데 그냥 전혀 그냥 그런 거 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냥 사실 뭐 거의 그냥 다 답장도 안 하고 그랬어요. 예 뭐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일단 중요한 게 내실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말을 내가 작년에서부터 했는데 아 작년 4분기를 그냥 통으로 날리는 바람에 예, 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올해는 좀 그렇게 해서 예, 방송에 대한 각오를 좀 다지고 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제가 방송에서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으면 타 방송인 예, 뭐 BJ 무슨 타 다른 방송 전혀 그냥 뭐 언급 좀 안 해주셨으면 전 사실 좋겠어요. 그게 좀 속 깊은 시청자분들의 배려도 전 좀 필요하거든요. 예, 제가 뭐 제 스스로 속 깊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속 깊은 배려도 저는 좀 받고 싶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언급 같은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이랬는데 10분 뒤에 바로 코트야 전기가 네 언급했던데 봤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예,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야 됩니다. 예. 하던 얘기 계속 반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근데 저는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또 글로 쓰기가 또 그래요. 글로 쓰는 거랑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되게 다르게 전달이 돼. 글로 구구절절하게 쓰는 거는 이해시키기, 납득시키기 힘들 것 같아. 그렇게 쓰면은 왜 지 혼자 뭐 좀 외톨이가 되려고 하는 것 같지? 왜 지 혼자 사춘기지? 왜 꼴값 떨지? 왜 육값 떨지? 왜 지 혼자 뭐 우울증 환자 마냥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난 사실 이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유쾌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렇게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냥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첫 썸네일에 풀영상 올라가는 첫 썸네일에 성지합창단 그리고 저기 전기 얼굴 엄태웅 얼굴 그런 것들 좀 넣어라
아니 내가 또 언급을 했으니까 뭐 거기에다 썸네일 넣는 건 어쩔 수 없지. 어. 그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얼굴을 좀 넣어줘. 아이키 뭐지? 코하. 아 재윤짱 어서 온나. 아유 반갑다 재윤아. 예. 아 그리고 여러분 뭐 뉴진스 그 민지 그 사과문 올라온 거 다들 보셨어요? 예. 이게 진짜 사과문 올라오고 나니까 괜히 내가 또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예.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좀 그 의식이 없는데 뭐 규정을 안 했는데 마치 내가 뭔가 좀 렉카가 된 것 같고, 예. 나는 최대한 좀 중립적으로 좀 얘기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썸네일은 조금 자극적이긴 했으니까 그게, 예. 앞에 페페 넣었던 거, 그리고 뭐, 여초에서 논란이라는 뭐, 뉴진스 이렇게, 민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괜히 그냥 좀 그렇더라고. 사과문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예. 아니 막상 영상 내에 그 댓글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예, 또 너무 또 안 좋게 얘기한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이 말의 그 좀 말의 무게 예, 좀 그런 걸 좀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정말 그 좀 되도록 좀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언급을 좀 안 하고 싶어요. 예, 괜히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냥 풀 영상 중에서도 조회수가 괜찮길래 한번 이거 하이라이트에다가 편집해서 올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말하는 방식도 참 중요하지만은 아예 그런 걸 좀 언급을 안 하고 하는 것도 예. 아 빙하 아 빙어 낚시 영상은 지금 이제 작업이 다 되어 있는데 좀 바로 안 올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영상에 이번에 또 뭔가 좀 느꼈던 게 이번에 그 설거지 영상은 다들 보셨을 테고 예. 보면은 내가 주제고 내가 주체인 영상은 사실 이제 뭐 약발방도 마찬가지고 예, 죽었어요. 제가 주체인 거는 조회수가 완전히 그냥 예, 곱창이 났는데 그냥 바닥을 찍었는데 이제 사실 뭐 뉴진스 민지만 나와도 이게 10만이 되니까 이게 다 이 사이에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아 이게 진짜 내가 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영상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나올 때가 오히려 더 조회수가 잘 나고 이러니까 그게 뭔가 좀 그 레카들의 숙명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뭔가 되게 좀 쉬면서 약간 이런 거 뭐 조회수 잘 나와서 좋긴 한데 그나마 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예. 제가 너무 또 의식하는 아, 거일 수도 있겠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춘배 어서 온나.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고민이 많아요. 예 지금 뭐 오늘은 골프 영상 찍고 저번에는 빙어 낚시 찍은 거 올려야 되는데 뭔가 올려봤자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안 올리고 있거든요. 작업이 된 것도. 그래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약발방이 정답도 아니고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 나는 내 자신이 레카가 아니라고 이제 막 이제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그냥 저 조회수만 봐도 내가 해야 될 거는 어떤 논란이나 최근에 이제 화제가 있는 그런 화제성 있는 그게 어떤 한 인물이 됐건 뭐가 됐건 예 그래서 레카훈으로 가야 되나
대신 굉장히 좀 저 그냥 좀 아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이거는. 예,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토크온은 망할 수 없긴 해라고 하는데 이미 망했고요. 예, 뭐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야 제가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모습에 좀 끌려가지고 사실 팬이 되신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런 저 약벌방이 좋다고 하시지만 올려봐 저게 전 약벌방 계속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랬으면 사실 어 뭐 내 개인의 그냥 그 느낌보다도 아 조회수 나오면 해야지 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약벌방이 뭐 조회수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남 욕이나 하고 막 예, 싸우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최근에 막 고민하고 막 이런 걸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뭔가 좀 어두운 것 같네? 방이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지? 원래 이 밝기가 맞았지? 예. 어, 희한하네 오늘. 잠깐만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 조그만 조명을 껐다가 아 키는 게 훨씬 낫네. 내 고민은 예. 아, 반대구나. 그러니까 내 고민은 이제 기존에 하던 건 딱 여기서 단절됐어. 근데 시청자들의 이제 솔루션은 이제 기존에 하던 거, 어, 기존에 하던 거, 약발방, 뭐 성지합창단,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나는 이제 기존에 하던 걸 좀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난 여기서 딱 잘랐거든. 난 이제 여기서 완전히 잘랐어요. 예, 여기서 완전히 그냥 딱 자르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시청자들은 이 안에서만 이제 좀 뭔가를 하라는 이제 이야기야. 어, 그래서 사실 이제 크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움이 안 되지. 어, 지금도 뭐 전기랑 해라, 뭐 보뚱이가 필요하다, 뭐 약발방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내 고민이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자인 것 같아.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재밌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기존에 재밌었던 순간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지만 어 이제 나는 좀 다르게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뭐 꺼냈던 게 종겜도 있고 뭐 있지만은 사실 뭐 또렷하게 어떤 재미가 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내 스스로도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형은 시청자들의 조언을 별로 신뢰를 안 한다고 하는데 방금 보여준 것 때문이지. 어,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근데 난 사실 이제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멍청한 사람이면 아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저런 그 기존에 하던 것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 사실상 멍청한 선택이지. 기존에 하던 것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면은 아니 뭐 당연히 내가 싫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나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ISTP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기존에 하던 것들이 잘 되면 기존에 하던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하던 것들이 그냥 방송에서는 뭐 재밌게 웃고 떠들고 즐기는 수준이겠지만 뭐 유입도 없고 멋도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되려면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모습으로 조금 그래도 약간 어떤 반등이 있었던 거는 결국은 코트야 알겠고 밥 먹어. 뭔가 다른 주제를 다루는 나인 것 같아. 저번에 뭐 어디야 무슨 어시장이었지? 소래포구도 그렇고 이번에 뭐 뉴진스 민지도 그렇고 다른 거에서 다루는 내 모습이 다른 주제로 뭔가를 다루는 내 모습이 그나마 좀 유입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네. 이제 좀 다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설명을 했으면 내가 좀 방금 이제 뭐 얘기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뭐 설명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어렵게 설명하거나 뭐 알아먹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 예.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는 약발방 꺼내지 않겠지. 좀 지겨웠거든 사실. 네, 일단은 코트야 오늘 같은 날 차돌된장찌개에 밥 싹 비벼 먹어봐. 근심 걱정 다 사라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돌된장에 밥 싹 비벼 먹어보라고. 고맙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같으시네. 자, 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단 변화를 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변화를 꾀하기 위해선 일단 최소한 방송은 자주 켜야 돼. 그래서 방송을 자주 켜고 이 사이클 안에서 뭔가 계속 하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은 뭔가 나올 거야. 당장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방송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단계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잘 보내봐야죠. 네,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화데이트 하자고 그러는데 이제 방송에서 타인의 목소리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발방도 그러고 전화데이트도 그러고. 예, 뭐 여러분들이 타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예. 윤근영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벌써 서른이네. 항상 파이팅. 스카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제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좀 뭐 좀 먹어야겠습니다. 예, 또 먹어야 또 에너지가 또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뭘로 준비할까요? 준비는 뭘 먹지 오늘? 아, 그리고 장어뼈 튀김 왔더라고요. 예. 근데 비린내 나. 좀 장어뼈 튀김이 크기가 좀 크고 약간 좀 덩어리들이 살짝 붙어있는 게 있어. 조그만 살코기들이 튀겨져 갖고 있는데 비린내 나갖고 좀 먹다 말았는데. 저번에 그 하림 블랙페퍼 닭가슴살 그거 너무 맛있어갖고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하림 몰에서 이번에 완전 핫딜이 올라왔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닭가슴살 블랙페퍼 맛 20개 사면은 38,000원 쿠팡에서. 근데 뭐 핫딜로 사면은 3만원 정도야. 32,000원 정도? 6,7천원 할인이야 거의. 그래서 닭가슴살 40개 사버렸어요. 맛있겠다. 예.
근데 이제 냉장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4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0개를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먹어줘야 돼. 그거 40개 사버렸어. 맛있더라. 촉촉하고. 운동도 안 하는데. 근데 뭐 닭가슴살이 뭐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니까 맛있어서 먹는 게 웃기지 않아요. 닭가슴살 보통 맛없고 퍽퍽하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나는 닭가슴살을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야. 원래는 이제 그 빙어 낚시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를 올리는 게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그냥 뭔가 좀 근황도 좀 전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사실 설거지 영상을 그냥 원테이크로 랄프야 나 설거지 좀 하게 네가 설거지하는 거 좀 찍어줘라 하고 이제 찍어갖고 올린 거였어 그날. 예. 역시나 뭐 빙어를 올렸건 낚시 그 뭐 빙어 낚시 영상을 올렸건 설거지 영상 올렸건 내가 주체가 되면은 사실 이제 기존의 팬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거라서 확실히 예, 조회수가 너무 처참하더라고. 아, 블랙페퍼는 드셔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어, 진짜 생각보다 맛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닭가슴살 그거 한 달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요. 전 또 뭔가 또 질릴 때까지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40개 이번에 완벽하게 다 클리어 하겠습니다. 예. 닭가슴살 나중에 적어놔야지. 몇 개 까서 먹었는지. 집에 쓰레기 많아지겠네. 아, 오늘 입이 좀 뭔가 바짝 타네. 아. 소스 없이 그냥 먹어요. 아니 그 블랙페퍼는 뭐 내가 닭가슴살 많이 먹어봤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허닭이라든지 그런 닭가슴살 브랜드들이 진짜 많은데 좀 외국 닭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할인 같은 경우는 국내산 닭이라서 이게 편의점에서 사서 드시면 닭가슴살 하나에 뭐 4,000원 가격이라서 가격이 100g짜리가 어떻게 4,000원일 수가 있지? 소고기야? 아니 무슨 닭가슴살이 소고기냐고. 근데 이거 진짜 편의점에서 살라 그러면 엄청 비싸요. 예. 아 그냥 비싸. 그냥 뭐 스팀 공법으로 해가지고 수비드로 촉촉하게 잘 조리한 것도 맞고 맛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가격이 사실 좀 아 닭가슴살을 이 가격 주고 먹는 게 말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아 너무 비싸.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블랙페퍼 할인 거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렇습니다. 이건 녹화 종료 좀